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룩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다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축복의 토양 세 번째 말씀은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축복의 토양 주제로 이렇게 읽으면 다 말씀이 읽혀지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길을 잃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해? 이런 상식의 세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시인에게 꽃잎들은 다 말을 합니다. 부는 바람도 그리고 바람 불지 않는 적막과 고요도 시인은 다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시인이 구라쟁이라 그냥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보면서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의 지각이 열려 있는 거죠. 헬렌 켈러가 깨우치게 된 것도 그 하나의 새로운 지각입니다. 촉감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촉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촉감을 넘어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지각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녀가 쓴 글들을 본다면 우리와 조금도 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설리번 선생은 어린 그녀에게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대단히 반항적인 그 어린 소녀의 지각을 열어주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의 인생에 주어진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느끼게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 밤과 아침에,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지만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고백, 저녁에는 감사. 눈을 뜨면 떠오르는 말이라고 오늘 유 집사님이 간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그리고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세상. 여러분,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거는 안 믿어져. 그 생각을 넘어서면 새로운 지각이 열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수십 년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잠깐 잘못된 생각을 배운 것은 아닐까?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이 그런 회의에 시달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초대장을 가지고 그 문 안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 듣는 이들을 막연한 청중으로 하나님은 여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에게 초대장을 써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제 나눔들을 또 쭉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나는 그냥 익명의 다수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까?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딸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을 압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예, 100마리 있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압니다. 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예, 질병을 이기고 또 허리 수술을 이기고 예, 유명한 마라토너가 된 영국의 아줌마 얘기했죠. 예, 집에서 티어하임 예, 동물들 이 뭐죠? 그 버림받은 동물들을 자기 집에다 다 모아가지고 250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 여성, 그걸 기르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예, 그 여성은 250마리 이름을 다 알죠. 예,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길을 잃고 어미의 품을 잃어버린 그 동물들을 다 자기 집에다 모아드리고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리고 죽어가는 양 한 마리를 이 침상에 데리고 와서 안고 울면서 예, 밤을 새우는, 그게 아 우리 하나님의 파토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간증할 때 울다가 웃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울컥 그런 거죠. 흑암과 어둠 속에 버려진 그 생명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울컥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아마 우리의 눈물샘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듣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본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전율처럼 아는 거죠. 아,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물론 그 부르심은 몇 번을 헤매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벅차고 감격이 있었어요. 그때 부른 찬양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만 번은 부른 것 같으면 만 번은 부른 것 같아요. 버스를 기다릴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내렸을 때도, 꽃샘추위가 있고 그리고 황사바람이 불 때도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부르심의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그게 약속입니다. 부르심의 믿기라고 할까요? 우리가 감히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면 그것이 약속입니다. 확실하게 해놓으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약속이 있어서 아 주님 앞에 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귀중한 약속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75세가 되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임의 세상. 이 예를 들자면 우리 교우 가운데도 자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 자녀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미 없고 황폐하고 황무지와 같은 인생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불쌍한 이들과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특히 잃어버린 양 그리고 과부와 불쌍하게 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또 거지 나사로 이 사람들을 이 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불쌍한 여인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먼 맹인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삼으시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다섯 가지 약속이 구약성경에는 있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거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관리해라.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시니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창조의 언약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주인 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가능성 하나는 선택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초대이니까 초대받지 않을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쪽은 비활성화시켰어요. 선택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선택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그늘인 죄가 첫 인간을 유혹하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는 길을 가고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리콜하고 다시 부르고 또 주의 구원의 집을 세울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 길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성을 쌓아 하늘에 도달해보자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를 행할 대행자를 찾으십니다. 그게 노아이죠. 노아.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아프셨죠. 그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에게 약속을 베푸십니다. 구원의 방주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살아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셔. 이게 노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은혜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약속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 영원한 믿음과 신뢰에 그 탑을 쌓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제대로 된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제대로 된 구원의 역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그 이전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근원의 이야기, 프리히스토리, 그 이전의 이야기를 밝혀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창세기 12장부터 진짜, 레알, 뭐 요즘 쓰기 좋아하는 찐,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이 황폐한 땅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자녀가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인생을, 또 우상 만드는 집에서 세상의 중심인 갈대아우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 갈대아 사람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외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않죠. 완악해진 인생이.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귀가 열리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의 음성에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면 지켜야 될 약속, 마감 시간, 그리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그래서 쭈뼛거립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 인생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직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1cm만 낮추면, 그리고 땅에 귀를 기울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것을 들을 수 있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왜 하필이면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예, 그의 가진 모든 가능성이 잦아들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유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직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게 되기를. 3천 명씩 모여서 말씀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귀를 기울이던 그 말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특징은 멍해가 아니고, 우리에게 뭐 투둘리스트가 아니고, 뭐 부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도들이 등록하는 데다가 뭐라고 써요? 조용히 다닐 교회를 찾았다. 조용히. 어떻게 스펀지 달고 다니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조용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상관없이, 엮이지 않고, 무슨 일에 나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그 찬양 연애 받은 거죠. 조용하게, 등록 없이. 저는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하나 이렇게 간직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초대할 때 이름 써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멍해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먼저 선물하시죠. 먼저 선물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큰 구원을 내게 이루게 할 터인데, 노예된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섬기던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뭐다? 선물이다. 약속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 오늘 2절부터 3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예, 수없이 들은 이 말씀이지만 이 스펙트럼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 거죠. 2절, 3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2절, 3절에서 내가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이번에 개역성경에는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원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다섯 번이 나와요. 다섯 번이 인칭대명사가 그 윤복희 권사님의 그 노래처럼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그런 거죠. 예. 외로울 때 예. 윤복희 권사님 예.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구원의 초대를 일반 노래처럼 아주 절묘하게 한 정말 멋진 노래였죠. 네. 가요제에서 대상을 그런 노래가 탈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아직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먼저는 내가였습니다.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예? 꼭 우리 옛날 어머니처럼 예? 너에게 칭찬하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용돈 주고 먹을 것 주는 사람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갚아주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대신 막아줄게. 여러분 이게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약속을 주시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죠. 벼락을 맞아도 천 번은 더 맞았을 것 같고요. 뭐 바이러스, 뭐 온갖 모든 것에 감염이 됐다고 해도 수없이 가훈이만 떨어져 멀쩡한 줄 알았더니 유혜린 집사님도 떨어져 멀쩡했네요. 분수대가 몇 미터 되는 분수대 왜 올라갔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기로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로 생각하면서 내가 막 감동을 받아요. 부모는 그런 거죠.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요. 그래서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셨어요. 믿음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아들을 내어주기로 생각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작정을 하면서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의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3장 20절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의 정체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선물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얘기 말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만 잘하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야 멋지구나.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부르리라.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미련하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선물과 같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유도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다시 축복하시며 그 위에다가 주의 리스닝 커뮤니티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세상을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일터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복음만을 유일한 가치로 세우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이 약속은 불완전할 수도 없고 가짜일 수도 없고 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아이고 내 믿음이 뭐 그렇지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에 몸을 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있고 한 명도 여기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 약속이 아니면 어떻게 새벽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아, 그냥요, 이번에 특별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예. 주님 나라 역사의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이들은 선물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본격적인 계약서를 쓰는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녀가 없었고 미래가 아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안에 씨앗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가 내가 없는데요, 우리 정에게서 아들을 낳을까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 몸에서 낳은 자녀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뭐 저는 꼭 아니래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됐죠. 저 꼭 그러지 않아도 아니야.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가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나그네 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과연 한마음 교인들은 믿을까? 믿게 될까?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질문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인 거예요. 세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습니다. 저도 하루에도 수백 번 생각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은 순간들을 돌아보아라. 그런 거죠. 네가 믿음 없을 때를 한번 돌아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뭐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아까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를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욕과 쾌락, 허영과 탐심,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자랑과 그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그게 두려워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약속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었더니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기셨어요.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할례를 받았느냐, 믿고 나서 할례를 받았느냐. 이 할례의 메인 백성들아, 할례 당연히 받기 전에, 할례는 17장에 받잖아요. 그러기 전에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을 받죠. 하나님은 그와 약속을 체결하는 조인식을 하죠. 뭐 MOU 그런 거 말고요. 구속력이 있는 그런 약속을 맺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주님과 그 약속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하고요. 그리고 너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리고 선물과 같은 약속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내가가 다섯 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땅을 약속하십니다. 줄로 재워준 너의 기업,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부르심의 땅이 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드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필드로. 그래서 우리가 선언하자는 거예요. 사명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킹덤 컴퍼니 선언하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언을 하라고요. 니네 가족 누울 자리 위해서 노후 생활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필요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먹고 사는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에 속해 있으면 유니폼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와 같은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약속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아무 의미 없이 조용하게 익명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원하고 자임하고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석자를 거는 거예요. 묘비명에 쓰여질 때까지 교회사의 이름에 기록될 때까지 내 이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주님의 역사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카톡에서 저는 빼주세요, 목사님. 부끄럽지 아니한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저는 빼주세요. 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네. 21세기 중반에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제 유전자도 조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알고 보니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빠져나갈 그 시점에 그런 얘기 다 알고 그 세상을 다 겪은 이들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앞에 자기를 결단하고 드려서 이 세상을 다시 물들이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다고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다시 세워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성취한 사람들의 인생에는 진실된 약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믿음 밖에서도요. 진실된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받은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실행해 가시려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선물과 같은 주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열매 남기고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이루어주시되 하나도 빼지 말고 남김없이 이루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특세, 그 은혜 받을 때, 집회, 말씀 묵상할 때 그 서원, 적용과 결단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 뭐 저는 뭐 큰 기대가 없어요. 그냥 뭐 기도는 뭐 기도일 뿐 천만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의 기억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루었다. 내게 주신 생명을 아버지여 내가 지켰나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하시는 거예요. 예. 특파원으로 왔다가 주재원으로 왔다가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보고서 리포트를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를 쓰시면서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이뤘습니다고 말하고 이건 교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울 것 같은 인생 그러나 주님의 보배를 우리가 그 안에 담았으니 우리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고 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는 주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언제 이번 가을에 언제 이번 9월에 언제 우리가 바쁘고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은 어딘가 사놓은 아파트가 아니고요. 분산시켜 놓은 그 재테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